바로 배워야 합니다. 배우시고 여러분 복을 받아야죠.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죠. 돈 벌어가지고 바로 써야죠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죠. 여러분 바로 써야 돼요.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바로 써야 합니다. 여러분 바로 쓰세요. 뭐 경제가 어떻든 말았든 간에 내가 하다 못해 무엇을 한 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바치세요. 여러분 축복받아요.